잠깐 물 한잔 먹고 그리고 올라갈게요. 기마. 이렇게 자연의 소리. 좋습니다. 자연의 소리. 근데 이게 또 지금 우길에서 이렇게 지금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냥 마셔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물이 아주 깨끗해요. 이제 다시 가볼까요? 오, 여기 경치가 완전 좋아요. 여기 경치 좋고. 와, 저게 이제 슬슬 보이죠? 저 이제 오스트레일리안 캠프가 네, 저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. 아, 네. 이제 우리 이제 안나푸르나 산을 보면서 거의 다 왔어요. 이제 한 3, 4분 정도면 이제 저희는 도착하게 됩니다. 여기서 사는 저 동물은 참 행복할까? 되게 좀 이렇게 소들이나 이게 거의 팍목하다시피 하니까 배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여기가 다 오스트레일리안 캠프라고 명명되어진 지역입니다. 이제 게스트 워낙 등산객들이 잠깐 스탑하고 뭐 쉬었다 가기도 하고 뭐 내려오면서 여기서 숙박을 하는 등산객들도 많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게스트하우스, 식당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워낙 지금은 비수길에서 등산객들도 많이 안 모이고 좀 이렇게 되게 한가로워 보이고 중간에 이제 물 마시고 숨 돌리고 막 1, 2분 시간 두세 번 정도 쉬고 뭐 그리고 그렇게 빨리 온 것도 아니고 천천히 계단 오르듯이 올랐는데 성인 남자 기준으로는 천천히 와도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1시간 30분은 진짜 천천히 이제 중간중간에 쉬기도 많이 쉬고 네 그러면서 와도 1시간 반이면 충분히 오는 거리인 것 같네요. 아 근데 너무 배설물들이 많어. 이상해. 이게 완전 히말라야 고봉 중에 하나인 마차푸차레 안나푸르나 안나푸르나 산맥 등에 있는 제일 매력 있는 산. 아 몇 미터죠? 예, 그러니까 6,997m. 근데 제일 가까이에서 높아 보이는 거예요. 아직 네팔 정부에서 등반 허가가 없어요. 아 그럼 저기는 시내, 아무도 못 가요? 네. 시내산. 옛날에 나라에서 등반 허가를 줬는데 올라가다가 열내면 한꺼번에 죽었어요. 저기 뒤에 더 높은 산들이 보여요? 많아요. 여기 안나푸르나 2봉 있고요. 남봉 있고요. 그다음에 3봉, 4봉. 이 뒤에 안나푸르나 1봉 있고요. 안나푸르나가 오히려 더 높은 산들인데도 너무 멀리 뒤에 있습니다. 뒤에 있어서 좀 낮게 보이고 여기 네, 바, 네. 우리가 가장 포카라에서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히말라야 산 중에 하나. 마차푸차레 맞습니다. 예. 마차푸차레. 네, 물고기 꼬니산. 그 힌디로 뭐 네팔리는 잘 모르지만 힌디로 마촐리라고 이제 네, 마촐리가 맞죠. 이제 물고기 뭐 이런 뜻인데. 꼬리가 푸차레. 마차푸차레가 꼬리. 그러니까 마차푸차레. 저희 물고기 꼬리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. 네, 뒤에 꼬리가 있습니다. 아, 그럼 저기는 아직까지 등반 허가가 없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려면 몇 미터 조금 조금 보이잖아. 예. 7,200m. 아, 지금 또 구름 때문에 많이 가렸어.